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엠테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기간에 포스코 그룹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엠텍도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조금 그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도 어떻게 보면 또 리튬 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보면 그냥 2차 전지의 한축 그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이 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엠텍이라는 것도 그냥 포스코 그룹으로 엮어서 같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조금 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것을 때 리튬으로도 살짝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도 뭐 비철금수, 리튬, 니켈 이런 것들에서 포스코 엠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엠텍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얘 얼마예요? 얘 5,000원, 6,000원 라인 구간에서 거의 한 4만 원 구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아, 얘가 상승을 했을 때 한번 좀 보세요. 여기서 반등,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 지지 라인이 있고요. 21선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여기서 뭔가 반등다운 반등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반등, 여기서 밀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반등도 나와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 라인 구간이죠. 한요 정도 구간? 요 영역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좀 모아가겠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밀리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서 21선을 지지를 받고 지금 시간으로 놓고 보면 4%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요 정도에서 좀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라인 구간은 뭐예요? 저항의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5일선도 이렇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시가가 이렇게 갭으로 뜨고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다음, 내일이죠? 내일 시가로 이렇게 양봉이 뜬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래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지수가 4일 동안 하락을 했어요. 4일 동안 하락을 해갖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음봉이 4번이 연속이 나왔는데, 혹시 5번 나올까? 아니면 조정 나올까? 반등 나올까?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흐름까지도 예측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과감한 접근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전반적으로 우하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긴 하지만 엠텍 역시도 지금 놓고 보면은 리튬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 구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는 요 라인 구간이 될것 같아요. 내가 조금 리스크라기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좀 적은 자리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21선을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잡아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3만 원 정도가 보이기는 하는데, 요 5일선 라인 구간을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3만 원 구간은 우리가 매도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요 언저리 근처겠죠? 그래서 요 언저리 근처에 오면은 정리한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 얘가 지금 여기에서 요런 리바운딩이 나왔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요렇게 리바운딩이 나온 것인지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짧은 리바운딩이 아니고 한 번의 상승, 한 번의 하락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요런 반등이 나올 거죠. 주가가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요 하락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언저리 근처에서 매수라면 요런 리바운딩이 나올 거고, 요 리바운딩의 고점이 바로 여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게 어떤 모습이 연출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갭으로 뜨고 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봉에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 근데 포스코가 만약에 개별적인 악재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리바운딩이 나와갖고 적어도 내가 원하는 요런 모습이 나와서 내가 기다렸던 자리보다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손실 없게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여기서 좀 기다려 보시죠. 물론 이제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릅니다.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나눠서 들어가요. 여기가 되게 짧아 보이죠? 예, 되게 짧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라인 구간을 놓고 보면은 꽤 큽니다. 무려 7% 정도의 파동폭을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이격을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음봉을 이렇게 밀려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리바운딩이 나올 때 정리를 일단 3만원 정도 구간으로 놓고 보는데 흐름에 따라서 27,5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가 되고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 나오면 여기 라인 구간으로 매도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첫 번째 처음이자 영상 이거 포스코 햄택은 앞으로도 계속 찍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쭉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절대적인 제가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런 자리가 무조건 100% 반등이 나온다.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제부터 매일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고 있죠. 요거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연동이 될 겁니다. 허브경제TV. 그쵸? 무료 종목 신청하면은 저희랑 일주일에 5개에서 6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한들 저희 허브경제TV 벌써 화요일인데 3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해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도 시장이 좋아도 저희는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